우리 막내 성범 씨, 본인이 봤을 때 네. 가장 위협적인 선배들은 누구였습니까? 아, 플레이어들은 정말 한 분을 꼽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분들이 솔직히 아, 이 정도 아닐 것 같은데 무시했다가 너무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, 그냥 원래 네임드이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했고, 근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분은 뭔가 플레이를 하고 이제 협상을 하고 하려면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. 근데 대화 자체가 완전 차단되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정말 정말 힘들었고요. 힌트는 드릴 수 없지만 여기 인터뷰 하시는 네. 분들 중에 약간 입담이 좋으신 분들이 여기 출연 중 외국 사람도 계신 거예요. 정말 벽이랑 대화하는 기회를 느꼈어가지고 네, 대화 차단 아마 그분의 또 컨셉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. 컨셉이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, 하여튼 너무 히로애락이 그래서 서바이벌 최초로 정말 휴머니즘이 너무 잘 담겨 있지 않나. 저희끼리 네, 정말 싸우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너무 위해주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막 서로 눈물도 흘리고 했거든요. 그런 게 좀 색다른 재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. 이번엔 사실 서바이벌 새내기들이 이 자리에 꽤 계시는데 충주맨 예 어떠세요? 누가 가장 위협적이었나요? 저는 아무래도 경남누님이 좀 약간은 좀 위협적이었어요. 더 왔고요. 아 경란 누나 그때 칼 든 거 그거 때문인가? 네, 뭐 칼만 안 들었지 거의 강도시더라고요. 그 정도로 위협적이었다. 네, 굉장히 무서웠었습니다. 오, 좋습니다. 실제로 권총을 소지해 오셔가지고 그만해, 그만하세요. 예, 혜선 씨, 누가 위협적이었어요? 어떤 분이? 저는 뭐 원래 조금 플레이를 능숙하게 많이 하셨던 분들은 논외였고 막상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무서웠던 사람은 성범이? 되려? 네. 오 플러팅. 와와와 뿌잉뿌잉뿌잉. 예. MJ킴 궁금해. MJ킴 사실 MJ킴은 지금 그 흉악범들과 함께 예. MJ킴은 지금 현재 흉악범이니까 아니 함께 이제 어베이 그러신데 그분들보다 더 진짜 이분은 서바이벌 진짜 위협적이었다 누구였습니까?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올 때 그 생각을 가져왔거든요.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 생각으로. 근데 아니 이분들은 진짜 다 예. 눈 뜨자마자 제일 처음 보인 사람이 장동민이었어요. 아 장동민 씨, 네. 진짜 마음 속에서 진짜 거기까지. 네. 불이 활활 타올랐군요. 아 좋습니다. 우리 또 장동민 씨 쉬지 않고 말씀하셨을 텐데. 네. 동민 씨한테 가장 위협적인 상대 누구였습니까? 아 저는 사실 있습니다. 오전 진짜 놀랬던 게 두 분 계신데. 네. 서출구 씨와 충주맨. 오. 네. 두 분은 정말 혀를 내두르게 할 수 있는. 예 진짜. 저도 한 가닥 하는 사람인데. 예. 예. 여간 내기들이 아니었습니다. 정말 그 두려운 플레이. 정말 여러분들도 갓동민도 오줌을 싸게 한 예. 그들의 플레이 예. 오직 웨이브에서만 시청 가능합니다. 네. 예. 아 오늘 우리 기자님들이 타이틀로 쓸 수 없는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좋습니다. 서출구 씨와 충주맨 저희가 작품으로 방송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